아니, 왜 저 피하십니까? 피하긴 누가 피한다 그래? 저 깨어났을 때도 없었잖아요. 미안해. 내가 네 머리 많이 때렸잖아. 일반인처럼 왜 그러세요, 의사가. 아유, 우리 강수! 여기 있네! 뭐했어? 수술 어떻게 하나 찾아보고 있었어요. 누구한테 수술할 거야? 홍쌤? 정쌤? 신났다, 신났어. 수술 받는 게 뭐가 좋다고. 강수 수술 누가 들어갈 거야? 아, 형들 심각하면 별론데. 제 수술 누가 들어오실 거예요? 손! 아, 또 섭섭해질라 그러네. 다른 선생님들은 서로 수술해주겠다고 줄 섰는데, 아, 형들은 뭡니까? 아, 네 머리를 어떻게 깎냐, 우리가? 그렇다고 제가 깎을 수 없잖아요. 아무리 구박받아도 스타일링을 포기하진 않았지, 우리 강승. 난 2년 차라 수술실에 못 들어가. 미안하다. 진짜. 음식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, 집에 있지. 왜 나와가지고.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. 홍쌤 연락 없어? 있어. 온다고 했어. 오셨네. 오빠! 선생님! 안녕. 먹다. 차가운 맥주 주라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? 선물 배달 왔어. 혹시? 역시.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. 감사해요. 할매 일에서 네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.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. 많이 애썼어. 그래. 내 뜻대로. 잘생겼네. 되지 않는 것만 같지. 하지만이 미운 거니. 혹시 외롭진 않니? 위로가 되지. 서전 최강수. 가자, 가자. 어서 와요. 마취 기록지 갖고 왔어요? 네.
정확한 판독 해줄게요. 수술 중 12시 15분경에 하대 정맥이 터졌어요. 신나는데요? 석션. 30분에 개복. 해열자. 예. 50분경에 카디악 어레스트 발생. 어레스트입니다! 1시 20분 테이블 데스. 과다출혈로 인해 어레스트 발생. 그로 인해 수술 중 사망. 이 기록 여기까진 저도 볼 줄 알거든요. 그럼 유 선생이 아는 거 말고 전문적인 얘기를 해줄게요. 이 위암 수술의 복강경은 집도이가 시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. 이 2003년의 복강경은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었거든요. 도입 초기였으니까. 복강경 수술이란 말 못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하대정맥이 터지고 바로 개복을 하지 않았어요. 출혈량이 이렇게 많은데. 의사로서 소신이었나요? 그건 잘 모르겠다. 집도이한테 한번 물어봐요. 이 기록에 대한 내 의견은 이 집도이가 손에 안 익은 새로운 수술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큰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출혈이 발생했어요. 그때 빨리 올바른 판단으로 해서 개복하고 닫았으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집도이가 잘못 판단했네요. 분명히. 유 선생 정직 중 아니었나? 맞습니다. 뭐 정직 중에도 병원에 오고 의사로서 열정이 대단해. 오늘은 원장님께서 제게 내주신 숙제 제출하러 왔어요. 저 기억 못하세요? 13년 전 강 말자 숨잡은 보호자였어요. 들어가자.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.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? 온 동네 자기가 누군지를 뿌리고 다니면서 모르기를 바란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? 통화도 한번 했었잖아. 그럼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? 뭐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잖아. 네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네가 현실적인 애라면. 너라는 지칭 말고 존칭 써주세요. 제가 원장님께 너라는 호칭 들을 이유 없습니다. 반말하지 말아주세요. 거리 좁혀지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. 13년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다면 제 식으로 벌 받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? 아니,